풍성한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GS 칼텍스 선수단이 전지 훈련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선수들을 만나니까 참 반가운데요. 선수들은 다가오는 2018-2019 V리그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으로 전지 훈련을 떠났습니다. 짧은 비행 끝에 목적지인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에 도착한 선수들. 이제 이곳에서 그들의 치열한 하루하루가 시작됩니다. 개인 기량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선수단은 빡빡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을 4위로 마감하며 봄배구 문턱에서 좌절한 GS칼텍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봄배구의 길목이 열릴지 집중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멤버 그리고 또 전원 멤버가 경기 준비를 못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봄배구에서 계속 저희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연습과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분명히 그게 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희소식은 부상 공백이 있던 선수들의 복귀인데요. 먼저 표승주가 돌아옵니다. 제가 부상으로 한 시즌을 이렇게 쉬었던 거는 지금까지 프로 들어와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그랬었죠. 일단 제가 뛰는 포지션이 뭐 리시브나 수비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서 기회가 생기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표승주와 함께 이소영도 돌아왔는데요. 이소영은 복귀 전이었던 컵대회에서 GS칼텍스의 준우승 달성에 힘을 보태며 새 시즌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국내 선수 중 공격 성공률 1위를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한 강소희와 V리그 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하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알리오나까지 양 날개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카메라가 어색한 것 같은데 알리오나 선수, 우리 친해져요. I'm Spiker. Like opposite player, so my first job is spike, it's attacking. So I hope that my attacking will be really good and I will help my team. I know that my blocking is really good and I will try to do and other things like defense, service, you know, like I will try to be MVP every game, you know. I hope that it will be really good like season for our team, not just for me, because I don't think about myself, you know, just, okay, I want to play every game good, but it's not just for me, you know, like for my team. And we are working hard for this. So we will play every game good, we will show our best, and who knows how I said, maybe we will be new champion. 여기에 GS칼텍스의 중앙을 지키는 든든한 강화유리. 김유리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로킹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공격보다는 블로킹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 김유리가 좀 더 쟤 좀 많이 성장했네라는 좀 말 듣고 싶고 도깨비 같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력이 꾸준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잘하거나 내리치는 그런 경기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즌 약했다는 평가를 받은 센터 포지션은 김유리를 필두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컵대회전으로 문명화, 김현정이 부상을 당했지만 재활과 연습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중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확실히 뭐 저희 센터들이 약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바뀌어 있는 멤버는 없는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저한테도 지금 센터 브로킹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지금 숙제입니다. 분명히 좋아져야 봄배구를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GS칼텍스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세터 포지션에선 기업은행에서 둥지를 옮긴 이고은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선수들과 호흡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고은 세터의 장점은 뭐라고 느끼세요? 볼 끝이 되게 이렇게 곱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이고은 선수는 이제 와서 새로운 공격수라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소희는 점프력도 좋고 어떻게 올려도 신기하게 뭔가 늘어나요. 늘어나서 때리고 낮게 올리면 빠르게 스텝 찾아서 때리는 그런 공격 능력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팀 전지훈련은 땡땡이 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유는? 전지훈련을 못 잘하면은 상관없는데 못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가가 있다. 지금 여기서 준비해서 가는 만큼 시즌 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만큼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의 케미 기대할게요. GS칼텍스의 전지훈련엔 젊음과 패기, 그리고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봄배구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지훈련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꿈꾸는 GS칼텍스가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경기, 그리고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그게 큰 힘이거든요. 올해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팬들이 원하는 봄 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때리기 편하니까. 미끄덩도 울기 없기. 몇 번 맞아보면 갑니다.